자, 사사기 2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뭘 할지 궁금하시죠? 마지막에 알려드리죠. 자,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토막 살인 사건인데 그 이야기가 왜 사사기의 결론으로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끼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대학 시절에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보다 더 많이 불렀던 그런 운동가입니다. 가사 내용이 비장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까지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정의를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으니 거기에 동의하는 산자들은 모두 다 나를 따르라라는 투사의 고백입니다. 저와 같은 386 세대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과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 노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한몸 산화하여 바치겠다는 뜨거운 맹세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허울 좋은 깃발만 나부끼던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영에 다시금 휘발유를 부은 그런 노래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선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어금니를 몽땅 뽑아서라도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그런 이들. 인문서적이나 교양도서보다는 섹시한 춤을 추는 아이돌 그룹이나 누가 더 바보인가를 경쟁하여 시청자를 웃기려고 하는 그런 배우나 개그맨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이들.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성형수술은 교양 과목이 아닌 전공 필수 과목처럼 돼버렸고, 명품 중도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의 보편적 성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조국과 민족과 공리와 공의라는 그런 단어들은 고리타분한 그런 예시인의 허사처럼 들리죠. 그러한 이기주의적 경향과 개인주의적 방향성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거고 더욱 심화될 겁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정체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랬는데. 그게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점점 나빠진 게 아니라 그때 결정된 게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가 종말로 치달으면서 점점 점점 그 실체를 폭로당하는 거죠. 마치 이게 원래 인간들의 정체란다라고 누군가 인간의 실체를 발가벗겨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경향들이 말씀 속에 예견이 되어 있었음을 아실 거예요. 그건 어떠한 경향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난 아담 군상들의 실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만들기, 나 하나님 되기의 프로젝트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마음에 조국과
민족의 공익이라는 건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끊임없는 인간 자존심 챙기기 작업의 일환으로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는 국가와 민족의 공익과 평등을 외치고 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시들해졌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타도하겠다고 나선 불평등의 그 권력 속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요소가 개입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배를 갈아타는 게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출세를 해서 입법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을 두고 악법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까요? 나랑 관계없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내 존재의 확장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들은 절대 그걸 갖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입성을 했어요. 자기도 그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해먹을까를 걱정하겠죠. 돈에 치여 죽을 만큼 부자인 재벌이 인류의 평등 운운하는 거 보셨어요? 평등은 대체로 누가 외칩니까? 가난하고 못 가진 사람들이 외칩니다. 부자가 평등을 외치면 자기 걸 내놔야 되거든요. 인간들의 보편적 양심이나 도덕, 윤리, 지향성, 심지어 법 등은 100% 자기 자존심 챙기기에서 격발이 되어서 자기 영광 챙기기로 수렴돼요. 100% 도덕과 윤리까지도요. 양심, 법,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건 인간이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는 데에 동원한 변명이요 합리화입니다. 따라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산화해서 조국과 민족의 공익과 평등을 위해 나갈 테니까 산자여 따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나 자신의 오락과 재미와 쾌락만을 위해서 온 신경의 촉각을 그리로 향하고 있는 현대의 보편적 젊음은 모두 다 공히 자신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채우기를 위해서 극한의 이기와 개인주의로 일로 매진하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다른 모습 같은 그림일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같아? 목숨을 내놓고 노동의 현장에서 학생운동의 현장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사람과 5745 이런 바보 같은 개그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며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냐고요. 근데 성경은 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정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산자여 따르라 라고 외친 그 사람이 군중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나 갈 테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유토피아로 그들을 끌고 가고 싶은 거죠. 나도 글로 가고 싶은 거고. 거기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일 뿐만 아니라 깊게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 나예요. 나. 나의 유토피아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투쟁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먼저 그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싸워서 유토피아를 쟁취하자는 거예요. 목적은 인간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내가 속해 있는 그 민족. 그러나 진짜 관심은 그것의 중심인 나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그 노래를 볼 때 그 노래가 웅변하고 있는 내용은 가증스러운 인간 군상들의 자기 영광 챙기기에 선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도 그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불러요. 대학교 때 하도 불러가지고 입에 붙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그 가사를 제 나름대로 그분은 그렇게 안 썼겠지만 그 작사 작곡한 분이 이제 선배인데 그분은 그렇게 안 썼겠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그 노래를 자주 불러요.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나와요.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갈 테니 산자여 따르라.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자리가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 때나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이 나 홀로 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습관적으로 이 노래를 흥얼거려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왜? 다 죽었거든요. 세상에게 맞아 죽었어요.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앞서서 나갈 테니 산자들만 따라오라. 산자만 그 길을 따를 수가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요. 육적 자아의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자유니 평등이니 주권이니 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유토피아 만들어서 살러 가자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산자들은 그 길을 따라온다는 것이죠. 진짜 산자들은. 어차피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과 명예와 이름은 남김없이 부수어 가시고 남김없이 빼앗아 가실 것이므로 그건 우리의 처리할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빼앗길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끌려갈 목표 지점을 향해 방향을 돌리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가볼 테니까 힘 빠지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산자들만. 보세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렇게 달라요. 세상의 의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의 강세가 악센트가 있지만 인간의 의는 인간도 위대하다의 악센트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법과 도덕과 윤리 등을 근거로 해서 인간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자기들끼리 해결책을 마련하여 치리를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모든 행위들을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요. 왕이 없으므로 지들 맘대로 지들이 좋은 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패역함이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왕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하는 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코미디나 가요 프로나 이딴 거나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 그런 것을 그려놓고 사람들아 따라라 같이 가자 몰고 가는 거죠.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사사기는요. 전편에 걸쳐서 그러한 인간들의 왕놀이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필요한가를 주제시키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그때로 시작을 해서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지들 맘대로 살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왕이 필요한지를 알아? 이걸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 예수의 모형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죠. 그죠? 룻기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쓰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 예수의 모형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에서 지적된 타락한 인간들의 실체, 그들의 보편적 경향과 지향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물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 지킴과 맹세와 절기와 의식 등으로 위장된 그들의 마귀적 실체가 아주 낱낱이 폭로가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왕, 하늘의 왕.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즉 성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이 왕돼서 살면 절대 안 된다. 이걸 결론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에서 인간들의 실체가 어떻게 폭로가 되는지, 왜 인간들에게 왕이 필요한지, 하늘의 왕이 필요한지, 왜 그들은 하늘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9장 1절이죠. 첩을 찾아 나서는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이 첩을 하나 뒀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레위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마지를 대표하는 레위인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첩을 두었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행음을 하다가 친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레위인이 그 첩의 친정으로 가서 첩을 데려오려 했어요. 그런데 장인이 자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장인과 함께 보내다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떠나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동네 비류들, 깡패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창세기에서도 보셨죠? 천사들 끌어내. 우리가 상관할 거야. 이 상관하다. 야다는 동침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이 기브아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죠. 그죠? 그때 그 집 주인이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비류들에게 내어주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대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롯이 그 일을 하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도 레위인 대용으로 비류들에게 붙여줘요. 준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건드리지 마. 첩 대신 줄게. 밤새 시달림을 당한 그 레위인의 첩이 결국 윤간을 당하고 기브아에서 죽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한 레위인이 분이 났겠죠. 레위는 마치 재물에 각을 뜨듯, 원래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의 전공이란 말이에요. 각을 뜨듯이 자기 첩의 몸을 열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로 보내요.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다 알리겠다는 심사였어요. 열두 토막으로 잘라서 열두 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무섭죠? 여기까지가 19장까지의 개괄적 내용이에요. 도대체 사사기의 그 마지막 결론이 왜 다른 부족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런 처참한 열두토막 살인사건과 이스라엘 내의 자중질환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모형되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그거였다를 여기서 지금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 기드온을 본받자, 드보라를 본받자, 삼손을 본받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사들도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으니까 치안이 어떻습니까? 깡패, 비류들이, 강함이, 이 힘이 곧 법이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체 같은 사람이 인간들을 잘 본 거예요. 힘이 법이 됐어요. 깡패들이 무서운 것도 없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끌어내요. 강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는 깡패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들의 등장 이유는 더욱 가관이에요. 남자들이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자기 마을 노인의 집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고 국가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 앞에서, 정욕 앞에서 민족까지도, 그리고 그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을 죽여 그가 죽던 말든 나의 쾌락을 채우겠다는 심산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실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지금 왕이 없이 살고 있는,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였음을 작은 예표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야. 그래서 19장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기심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죠. 레위인이 그 첩과 종들과 함께 기브아 성읍 거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앉았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죠. 성경이 굳이 그걸 밝혀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신명기 가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도 만질루나 만질루쿰. 우리 집이 곧 당신의 집이니 제 집처럼 생각하세요. 이게 만질루나 만질루쿰이에요. 오늘날도 아랍 사람은 이 인사를 해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던 인사였어요, 이게. 그리고 아흐란 와 사흐란, 제 집처럼 여기세요. 내가 모든 편의를 제공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사라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인사만 그렇게 했지 나그네를 전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였단 말입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거. 정결례식 다 행하고 있어요. 율법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 한번 볼까? 정결례식 행하는 물 담는 항아리 봤더니 6개가 다 비어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 지키는 자들의 빈 껍데기 같은 실체. 산자여 따르라! 법, 도덕, 윤리 이런 것으로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의 빈 껍데기 같은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대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레위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노인이 그 일면식도 없었던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게다가 레위인의 몸을 요구하는 비류들로부터 그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비류들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렀을 때 소돔의 그 비류들 똑같은 놈들이요.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롯의 집 대문을 두드리죠. 그때 롯도 딸을 내놔요. 성경이 지금 소돔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그리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멸해져야 할 대표적인 도성인 소돔과 똑같은 곳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소돔 같은 놈들이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노인을 베냐민 사람이 아닌 다른 곳 사람이다 라고 굳이 밝혀요. 본문 16절 보세요.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다른 지방 사람이 거기 와서 그냥 사는 걸 우거라 그래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둘을 싹 분리를 시키죠. 다 죽어야 할 소돔 땅의 베냐민 같은 그 놈들하고는 다른 어떤 이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어떤 이가 레위인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마귀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이에요. 왕이 없는 거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와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대척점에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찌되었든 그 노인의 지혜로 죽어야 할 레위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첩이 죽었잖아요. 그 자리가 레위인이 가야 할 자리였다니까요. 레위인이 그 자리에 갔으면 거기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윤간당하고 밤새도록. 그런데 죽어야 할 레위인 대신에 첩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첩의 죽음을 성경이 그 노인의 딸로 미리 이렇게 예표를 한 다음에 그리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죽어야 할 어떤 이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그 여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까요?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지발로 왔단 말이에요. 이 집까지.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 레위인의 첩이 마귀 같은 베냐민 비류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지발로 그 노인의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죽은 시체를 갖다 던져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만일 레위인이 자기 대신 끌려간 그 첩 여인이 신부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었다면 한 번쯤 문을 열어봤겠죠. 아니면 잠만 자고 기다리던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랬으면 그 여인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매정한 레위인이 그렇게 비류들에게 당하고 온 자기 첩을 그냥 문 밖에 놔두고 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혼자 떠나려고 그럽니다. 27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얼른 안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을 해야지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비류들이 마귀가 아니라 이 레위인이 진짜 마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럴 거면 왜 레위인이 애초에 행음까지 한 그 여인을 찾아 나섰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을 거면 왜 행음까지 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간 그 여인을 찾아갔냐는 이야기예요.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행차를 했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죠. 지금까지 성경 표피에 나타난 내용을 훑어봤다면 이제 그 아래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레위인은 죄인들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대표하기도 했어요. 그 레위인이 어디로 향해요? 지난주에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누구를 찾으러 가요? 자기를 버리고 행음하다가 가늠하다 도망간 아내를 찾으러 가요. 미가서에 보면 왕이 없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의 왕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왕이 없는 어떤 곳에 하늘의 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왕이 없어서 세상과 행음하고 있는 당신의 신부를 찾아서 당신의 통치 속으로 품어안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하늘 왕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본문 18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19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가늠하여 이제 죽어야 할 자기 신부를 데리러 내려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그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어떤 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음한 신부를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나는 당신을 신랑으로, 왕으로 대접하기 싫어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고 내려가서 이제 곧 죽을 처지에 마귀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빨가벗겨져서 시장에 팔릴 위기에요. 고멜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근데 신랑이 찾아온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는 손을 덥석 잡았어요. 보리 한 호멜 반 은 15을 주고 은 30을 몸값으로 주고 신부를 찾아서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는요, 이미 완료가 된 그 묵시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무대거든요, 이 역사가.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요,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로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묵시에서 내려다보느냐, 현재에서 보느냐, 역사 속에서 보느냐, 이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건 완료된 거예요, 묵시 속에서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이게 재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역사, 이 시간은 순서와 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지금 자신을 구원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신랑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묵시 속에서는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지금 신랑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연합되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사사기 결론에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류들이 신부를 품어안고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그래요. 재미있는 건요, 제가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비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어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벤,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음부, 사망, 지옥, 마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몹쓸 년, 불량하고 약한 자 등을 가리키는 단어. 오죽하면 사도바울도 그 단어를 인용을 해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지칭하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죠? 여기서 나오는 그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형국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그 레위인을, 신부를 이끌고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예수를, 레위인을 마귀의 세력이 지금 욕보이려고 하는 형국인 거예요.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가! 너 죽일 거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모습,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너 못 가. 벨리알이요. 그 전에는 신부의 아비가 레위인을 붙들어 두고 자기 딸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시험을 하죠.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술과 음식으로 레위인을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레위인을 거기다 붙들어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못 가죠. 근데 이 아비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가 누구겠어요? 누굴 모형하는 거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원래 뭐였다 그래요? 마귀의 세간, 마귀의 새끼였다 그래요. 근데 그 마귀를 묶어버리고, 주인을 묶어버리고 세간을 늑탈했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에게 붙들리기 전까지는. 물론 묵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새끼로, 원죄를 품은 자로 이 땅에 내려온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신랑이 내려오셔서 그 마귀를 묶고 마귀의 세간에 불과했던 그의 신부를 늑탈해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를 해도, 비류들, 벨리알이 방해를 하고 그 신부의 아비가 방해를 해도 레위인은, 예수님은 기어코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6절 보세요.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의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렇게 해서 승부는 이미 났고요. 마귀는 지금 이 역사 속으로 추방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용이 이 역사 속에서 신랑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품에서 신랑의 품으로 옮겨진 그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은 누구? 교회. 거룩한 성을 42달 1260일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짓밟게 내가 계획해놨으니까 놔둬라 그런다니까요. 청량하지 말어. 그게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놔둬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가 구해가는 그 가늠한 첩을 벨리알에게 주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레위인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간혹? 예수님이 날 버렸나 봐. 그렇지 않고는 나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치 자기 첩을 죽이라고 내준 사람처럼 나 몰라라 하고 레위인이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놔둬요. 왜? 죽으라고요. 역사 속에서 죽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벨리알들이 그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11장 7절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은 이 역사예요. 바벨론이니까. 그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예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소돔이 사사기에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죽은 그 예수의 삶을 그에 의해 구원받은 신부가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역사 속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바로 레위인의 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 곳에서 예수와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안에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누가 내준 거예요? 붙들어서. 레위인이 붙들어서 내줬어요. 마음껏 유린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강간당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이기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마음껏 유린당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 이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자기 첩을 베일리알들에게 내어준 이는 바로 자기 첩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던 레위인이에요. 성경은 마귀에게 넘겨져서 죽어야 할 레위인 대신에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노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언뜻 힌트를 한 후에 그렇게 살아난 자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어떠한 국면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에 의해 용서를 받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부의 그 역사 속 현실을 모형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에 의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늘의 신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가 이 에피소드의 중심 메시지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추론이 아니에요. 20장과 21장을 계속 보시면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라고 무릎을 치시게 될 거예요. 그 여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으로 폭로가 되고요. 그들 전체가 멸망의 위기로 몰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가입을 하여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이 역사 속에서 마귀들에게 내주셔서 소돔에서 죽게 만드신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 곳인지 그곳을 채우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 역사 속에서 마귀에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게 맞아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거봐 니네 다 죄인이지 하나님 죽인 자들이지 라고 이렇게 정죄당했죠.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 새끼들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산 내 새끼들 죽였지 그러니까 지옥가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심판의 근거로 두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 세상에 마귀들의 심판의 근거였듯 여러분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온 세상에 심판의 근거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두들겨 패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소당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맞아 죽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신부가 레위인의 신부가 베냐민 지파 비류들에게 맞아 죽음으로 베냐민 지파 전체가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죠?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종들의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을 다 죄인으로 악으로 심판해버렸듯이 종들의 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바로 세상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복음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을 루저, 실패자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려 하는 이들을 오히려 짓밟아 뭉개는 이 세상의 악한 행사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의의를 부정하고 그게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의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세상이 저놈 미쳤나 봐. 그러죠? 그게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피가 흐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세상의 죄가 조목조목 적힌 수첩을 확 펼치시는 거죠. 그리고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대드는 그들에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로 들이대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왜 멸시하고 천대해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왜 그 은혜 밖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죠? 왜 여전히 인본주의에 잡혀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왜 여러분들에게 야 저거 이제 이단 다 됐네 뭐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을 은혜와 예수와 십자가와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을 오히려 몰아붙이잖아요. 왜 그러죠?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요 마귀들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냐고. 뭐긴 뭐야 마귀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우리가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게 맞아 죽는 성도와 복음을 예수의 죽음과 방불한 것으로, 같은 종류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에서 건짐을 받은 예수의 신부들은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와 똑같이 세상에게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원해놓고 역사 속에다 두고 가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문도 안 열어줘요. 내다보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도와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문 두들 때마다 내려와서 도와주는 그런 예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놔두세요. 죽어야 복이니까, 죽어야 사니까. 그게 예수의 삶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맞아 죽어야 돼요. 세상에게.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레위인이 행음한 여자를 신부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신부가 예수 때문에, 레위인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행음한 첩이 벨리알에게 강간당해서 소돔에서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한 남편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놔두신다고요? 세상의 죄악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체율케 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육적 자아가 진짜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죽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레위인이 그 여자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죠? 여자, 신부. 예수의 신부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건 세상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여자의 시체를 어떻게 취급해요?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죠. 성경은 그 레위인의 행사를 이스라엘의 음행과 망령됨을 폭로하기 위해서라고 밝혀요. 사사기 20장 6절 보세요.
내가 레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그런데 사실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죠. 힘을, 욕망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죽여버린 그 일이,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하나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 열두 지파에게 다 열두 조각으로 그 신부를 초막을 내서 다 보냈단 말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음행과 망령된 일을 폭로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열두 지파로 보내어서 이게 바로 니들이 한 짓이다. 우리가 다 예수 토막내 죽인 자들이라를 깨달으라고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레위인의 그 신부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삼아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토막내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보냐고요? 아이고,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네? 그러나요? 좀 바보 같은 것들. 우리가 좀 도와주랴? 이런다니까요. 정확하게 나머지 11지파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좀 도와주랴? 어떤 놈이 그렇게 악당 같은 짓을 해? 인간의 자존심의 평균을 갉아먹는 놈들. 야, 인간의 자존심의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놈들은 싹쓸이해버리자. 그리고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요. 이게 산자여 따르라 에요 이것이. 야,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야, 그런 것들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 치리해버리자 나서는 거죠. 나머지 11지파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자, 여자 하나가 열두 토막이 나 죽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실체가 확 드러나죠.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죽음.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 존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 레위인의 신부가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이 역사 속에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29절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은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에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토막내는 거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늘의 제사장은 여러분을 묵시 속에서 살렸지만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토막내는 분이에요. 그 삶이 쉽다 그래요?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합니까? 그걸 일사천리라고 그래요? 그걸 소원성취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장을 들고 여러분을 토막내고 있다니까요. 열두 토막으로. 그렇게 하여 세상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곳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자기 신부를 그렇게 각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죠. 거기서 제사라는 단어가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레위인이 신부를 애써 구해낸 신부를 각을 떠서 지금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폭로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을, 삶을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니들 열두 토막으로 쪼개겠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산 제물입니다. 근데 무슨 혼잇발을 김잇발로 만들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주 지랄들을 떨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용해먹는 거야. 방법으로, 도구로, 수단으로요. 그래놓고 연합해서 부흥회하고 우리 교회도 참여하라고 공문 놔두고만요. 감히. 30절을 보시면 그 각이 띄어진 제물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한 목소리로요. 내가 이런 악한 일은 행치도 아니했을 뿐더러 보지도 못했다라는 자기 평가를 내리죠. 이게 인간들의 선악 구조예요.
야, 나는 이런 일은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를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11지파가 다! 하나님은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 12토막을 내서 보냈더니, 야, 나는 이런 나쁜 놈들은 세상에서 보지를 못했다. 야, 우리 연합해서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저 파쇼 정부를 아주 부셔버리자! 지 안에 있는 파쇼는 어떡하고. 난 적어도 이런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 라는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고 재물을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셨는데, 각 지파가 오히려 선악을 판별하는 심판자로 나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 까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심판자로 나서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던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휘브리스, 교만, 자기 자리 이탈. 그런데 12토막 시체가 딱 전해지자마자, 재물이 확 전해지자마자, 드러나자마자 그들의 실체가 확 폭로되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처럼 된 자들의 모습이, 실체가 확 폭로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어요. 총회, 이런 거, 노회, 이런 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거의 30주를 공부를 했는데, 1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만 명 모인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드온 때도 3만 명밖에 안 왔어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왜? 우리는 괜찮은 놈, 저놈은 나쁜 놈, 이거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40만 명이 개떼처럼 모인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저거 하나 정죄해서 죽여버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요게 인간이라니까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칼 빼는 군사만.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총회가 의결을 하기를, 베냐민을 쳐서 일별 100개를 하자 결정을 해버렸어요. 총회가. 사사기 20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배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다 이르고 있어요, 막.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니들이 악이야 이거 알아먹으라고 시체 보냈더니 지들이 악을 제해버리겠다고, 사회를 정화하고 개혁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싹 정화하고 개혁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들아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칼 뽑고 앞에 앞장설 테니까 산자들아 따르라 그러는 것이죠. 정의로워 보이죠? 인간들의 정의는 고작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반복 어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예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근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저렇게 되었다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라고요. 한 지파를 악의 축으로 몰아서 자기들의 선함을 상대적으로 챙겨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베냐민에게 징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는 제가 지난 주일날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먼저 나설 테니까 너희들 모두는 나를 따르라. 이게 총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악당의 표본으로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을 붙여버리시죠. 40만 명이 26,700명하고 싸우러 갔다가 깨갱거리고 거기서 집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결론 아니잖아요. 니네들은 그런데 내가 니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이 왼수들아 제발 좀 알아먹어라. 이 이야기잖아요, 사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살아나야 돼요. 12지파 다. 그 안에 내 이름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십자가를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20장 17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거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가라. 사사기 입장에서도 똑같은 내용 나왔죠. 여기서도 유다가 먼저 가라.
여기에 십자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난 니들 살릴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살릴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가 먼저 나가서 전쟁 치름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를 비롯한 단 지파 모든 지파가 그 전쟁의 덕을 보는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인클로즈 구조라 그랬죠. 그죠?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철저하게 도륙을 당해요. 지금 성경은 유다 지파의 패배를 통하여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게 벨리알에게 예수님이 맞아 죽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니들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도륙당해요. 2만 명 이상. 하필 유다 지파가. 성경은 그렇게 요소요소의 십자가를 감추어두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폭로시키세요. 그리고 그 밑에서 십자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간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가 하나 죽었어요. 여자 하나가. 그 일로 총회가 모였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뭡니까? 그 여자를 죽인 베냐민 지파를 벌주자는 거예요. 벌을 주어서 우리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우리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정의관이에요. 야,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지금 하나님처럼 됐는데 저런 몇 명의 저런 악당들 때문에 그리고 저런 부패한 독재자들 때문에 우리 인간 전체의 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야, 평균 수준 좀 올리자. 야, 일어나라. 데모하자. 이러는 거죠. 전쟁하자. 이게 인간들의 정의관이에요. 정확해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인간들의 자기 의 챙기기.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에 비하면 나머지 11지파의 힘이 강하니까 힘의 원리가 여기서 또 작용을 하는 거죠. 야, 우리는 40만 명이고 쟤네는 고작 2만 명 간 넘는데 가갖고 다 갈 필요도 없어. 아이성의 그 교만이 여기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죠. 가서 몇 명만 가서 지그시 밟자. 강함이 강함으로 약함을 누르겠다라는 힘의 원리.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악 판단이 첫 번째 전쟁에서 2만 2천 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 1만 8천 명을 잃습니다. 몇만 명씩이 죽어요.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2만 5천 100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들의 선악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결정, 정의를 수호하겠다라고 도덕과 윤리와 법에 의해 내린 결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공멸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여자 하나 죽은 거 해결하겠다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인간들의 우매함이라니까요. 힘의 원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결국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결국 멸망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에게 왕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악의 축 역할을 맡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사람들 보고 니들이 한번 해봐 놔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베냐민이라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족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건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해봐야 백날 실패다. 어딜 산자여 따르라 그래. 너나 살아 먼저. 너도 죽었는데 누굴 보고 산자라 그래. 사사기 20장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이. 누가?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의 자기 힘자랑을 이렇게 부수어버리세요. 이스라엘 11지파 완전히 부수시더니 완전 쪽팔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오, 안 되네. 자기 부인이죠. 그러더니 결국 그게 바로 베냐민의 죽음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있는 악의 축 베냐민의 죽음. 그래서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죽이는 거죠. 베냐민도 나머지 11지파도 똑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이 위에 군림하려는 마귀적 본성을 고발당한 거예요. 그들이 모두 벨리알이었던 거예요. 베냐민만 벨리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전부를 죄인으로 확 다 선고를 해버리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죽일 놈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만 살려내겠다. 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총회를 열어서 자기들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이 그 과정을 통하여 역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지 보세요. 사사기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그러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베냐민을 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쳐야 할 당위성까지 우리는 갖고 있어요. 총회에서 결정했거든요. 자, 누가 올라갈까요? 그건 다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마시고 누가 올라갈까를 말해주세요.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 유다 올라가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완전히 만방으로 깨지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기는 이제 베냐민을 나의 형제라 그러죠. 그 전에는 천인 공노할 죽일 놈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나의 형제라 그러고 나가서 싸우는 게 맞아요? 묻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싸우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올라가라고 말만 해주세요. 가서 아주 뭉개버릴게요. 이랬는데 싸우는 게 맞아요? 이러는 거죠. 가갖고 또 18,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이 새끼들은 그냥 걸핏하면 울어요. 꼭 누구 같아 하여튼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께 물어요.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금식하며 울며 제사를 드려요. 판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신부들의 죽음이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 벨리아를 모형하고 있는 베냐민이 나머지 11지파를 막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11지파가 육적자의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까지 내려가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성도는 이렇게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인이 더욱 선명하게 악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바로 악당이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자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들어오는 백성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마지막에 이제 원수를 딱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요 한 장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요. 성읍 다 불태워버렸고 가축, 여자, 애 다 죽였어요. 겨우 칼 든 군사 600명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지파가 아예 없어져버린 거죠. 보세요. 인간들의 열심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애써 열둘 만들어놨더니 11로 줄여버린 거예요.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지혜와 선악 판단을 근거로 뭔가 보태겠다고 했을 때 완전히 불완전으로 밀려 내려간다니까요. 은혜의 인간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면 항상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습은 마치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이런 힘의 원리 속에서 못 벗어난 제자들이 결국 11로 끝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12로 채워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에 12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12이 돼야 될 거예요. 이제 하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자가 있어야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600명이 우글우글 모여 있으니 망한 거예요. 그 지파는. 여기 21장에서는 다시 한번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낱낱이 까발려져요. 11지파로 줄어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안타까워해요. 왜? 이스라엘 전체의 불완전이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의 문제인 거예요. 야, 열둘이 10일로 줄었으니 이거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해요. 여전히 자기들이 법이 되어서 자기들의 지혜와 판단으로 완성의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열두를 채우겠다는 거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구원의 자기 힘으로 이르려고 하는 알미니언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여자를 구해주기로 자기들끼리 또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내놓은 게요. 어떤 한 무리를 공격할 구실을 찾아서 그 무리의 남자를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또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마귀성이 또 들켜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의를 하면 항상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참 싫어해요. 회의에 빠져, 회의를 할 때마다. 아니,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겠다고 누구를 죽여서 거기 여자를 뺏어올까? 이걸 궁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누굴 죽일까? 생각해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을 때 안 모인 무리가 있어요. 야, 걔네 가서 죽이자. 그리고는 가서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만 살려놔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지들이 다 죽여놓고 여자 400명 선물로 줘요. 아직도 200명 부족하잖아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실로에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춤추러 온 여자들이 있거든. 그 여자들을 보쌈해갖고 가. 베냐민 지파가 가갖고 여자 200명을 보쌈해갖고 자기네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살아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요.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회의해서 짜낸 계략이 고작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시키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채워지는, 이제 열두 지파가 다시 완성이 되는 시점이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예요. 실로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 거긴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춤추는 여자라고 나오는데 그 춤추는 여자가 이사야서에서 무지하게 많이 쓰인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구로치 못하고 잉태치 못한다에서의 구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춤추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잉태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이제 여자 200명이 베냐민 지파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불완전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구로하는 여자를 실로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자기 땅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두를 완성하시겠다를 끝으로 사사기를 마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게 사사기 마지막 절인 거예요. 사사기 끝이에요, 이게. 예수밖에 없죠,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사사기는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그 법들은, 신약의 법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자기들의 정당함을 챙기기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이요, 합리화요, 그런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 제가 산상수훈을 하나하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